현실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없을까? 네.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. 네. 자, 얘기도 하고, 네. 직접 공기를 나눴으면 한 거죠. 오. 자, 예, 이쯤 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? 그래서. 그렇죠. 얘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아이가 잠시 눈 돌린 사이에 빠르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추억과 같은 존재가 되겠네요. 사람들이 디즈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아까 그 아이들의 웃음 네,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. 누군가를 위로하고 행복을 주는 건 네,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늘 바라는 소원이 아닐까. 지금 돌아왔어. 지금 돌아왔습니다. 아이고. 과몰입을 안 하게 돼요. 당연히 감독님에게 영화란 무엇입니까? 질문이 있어요. 이게 그저 뭐 영화는 낮에도 꿀 수도 있는 꿈입니다. 네. 아무것도 없었던데요. 거기에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고 돌아가면서 그 꿈을 꿨던 사람들이 또 다른 꿈을 꾸고 네. 네.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.